겨울 호우와 극심한 기온 변화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겨울답지 않게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금요일 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토요일 새벽부터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일요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. 경기 남서부는 일요일 오전까지, 충청권과 전라, 제주도는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.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경상권 등 5mm 내외, 강원, 충청, 전라, 제주도에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. 예상 적설량은 전라권의 많은 곳은 10에서 15cm, 강원과 제주 산지 5에서 10cm, 그 외 지역은 1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북극 한기가 강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서울 아침 기온 토요일 영하 3도, 일요일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,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.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,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가 되겠습니다. 다음 주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영하권의 큰 추위 이어가겠습니다.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.